찬성은 사람을 들어. 찬성은 사람을 들어. 레인지 화가 잔뜩 난 해견. 말티즈 같은 우영. 말티즈 같은 우영. 아,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어떤 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의 어떤 속성 탈출을. 지금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아니시죠? 맞아요. 아! 컨셉 쪼가 장난이 아닌데. 잠깐만. 여보세요? 어느 집으로 가면 되는데? 우영이 집이라고? 간다고! 그만 재촉해! 오늘 엄청 차려입으신 거 아니에요? 우영 씨를 만나니만큼 제가 한껏 차려봤습니다. 아, 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어, 앉아주시죠. 예. 예. 차 드디어 투조 2조 우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주변에서 너무 문명특급 나가야 된다고. 오. 제재를 만나야 된다고.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쪼특집입니다. 쪼가 뭐죠? 우영 씨가 생각하는 쪼란 무엇인가요? 무대를 서는 사람으로서 쪼는 늪. 정말 정확하고 정말 소름 돋는 이 답변. 저희가 백조의 호수라고 우리 가요계에 계신 정말 수많은 연륜 있는 베테랑 가수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는 기획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연습 그것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완성한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쪼라고 명명을 해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Let me introduce 쪼인데요. 그 이제 짐승과 좀비를 많이 분해셨어요. 부산에 전에는 투표임이 있었다. 인간이길 잊었던 적이 있었죠. 자, 우영 씨가 와, 열심히 엔딩을 했어요. 자, 한번 튕기기까지 했어. 우영이, 우영이를 와서 좀비들이 먹어. 먹었어. 근데 갑자기 꺄악 소리가 나서 뭐야, 누구야, 누구야. 우와, 신자한테 오, 세상에 날려대다가 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찬성 씨가 들어올려. 많은 분들이 찬성은 사람을 들어. 찬성은 사람을 들어. 니쿤 코어 개탄탄. 니쿤 코어 개탄탄. 왜인지 화가 잔뜩 난 태견. 왜인지 화가 잔뜩 난 태견. 그런 태견을 보고 옷을 찢으려다 만 준호. 그런 태견을 보고 옷을 찢으려다 만 준호. 한 박자 늦게 화가 난 말티즈 같은 우영. 한 박자 늦게 화가 난 말티즈 같은 우영. 이렇게 또 텔링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아, 역할이 있어요? 보악한 어떤 개를 택할 거냐. 개, 개를. 개요? 태견 씨가 지금 늑대 개, 개과의 늑대고요. 찬성 씨가 흡혈귀. 흡혈귀였어요? 흡혈귀였어요? 흡혈귀.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은 개인데 조금 이제 애완견. 아, 치와와, 치와와. 끝까지 어떤 키움, 키움이 좀 필요한. 여기는 이제 뭐 유일한 인간, 뭐 전사. 여기는 이제 대구. 대구? 대구 사람. 여긴 그냥 대구, 여긴 그냥 대구 사람. 그럼 들려있는 니콘 씨. 이분 이제 어떤 보면 외딴 섬이죠. 외딴 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의 어떤 속성 탈출을 얘기하는. 아, 이때 할빛을 할 때 매번 모든 방송국의 엔딩을 바꾸자라는 게 맞아요. 저희의 그거여가지고. 다 달랐잖아요. 마지막에 매주 죽는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죽을까. 그럼 저희는 뭐 행사를 어딜 가면 네. 야 오늘 누가 죽을래? 내가 죽을게. 아 내가 죽을게. 또 하다가 누가 죽을지 밀러요 막 핸드폰을. 아 근데 내가 저번에 죽었잖아. 아 야, 네가 죽어. 근데 진짜로 지금 찬성이가 훈명을 네.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혼자서 한 명이 어떻게 못 들어요. 말이 안 돼요. 저희가 네. 연습할 때 제 기억으로 이거 들어올리는 거 두 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몇 번을 해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찬성이가 다 그랬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냐면 그냥 계속 연습을 하면 그 감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 관객분들 있고 해내야만 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올라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어쩐지. 아니 이때 표정이 너무 절망. 진짜 이거 진심이야 진심.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무대 특히 할핏을 할 때에는 진짜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했던 게
무대 조명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밝구나 하면서 돌다가 갑자기 딱 돌려고 할 때 꺼지잖아. 그러면 제 길을 잃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말도 안 된다 이건. 하트비트 마지막에도 그 인간 탑 쌓는 거가 태견 씨는 심지어 두 명을 여기다가 그거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때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진짜 잘 집으셨는데 그때 어떻게든 버티려고 다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진짜 태견이 형이 막 그러고 내려오고 그러고 내려오고 여기 시뻘거 먹는고 막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네. 마지막 해명이 있습니다. 바로 가요 대제전의 이 사이보그 무대. 사이보그에 한창 빠져 계셨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비가 될 때가 있고 외계인이 될 때가 있고 이제 왔다 컨셉 쪼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에서 와서 너무 더워. 더워서 반만 입어요, 반만. 인간들이 놀랄까봐 약간의 격식. 또 연말이니까 어떤 특별하게 푸짐한 볼거리? 풍성한 한가위. 니쿤 씨만 여기 끈이 있긴 한데 좀 더 격식 차린 거? 절제 같은 거죠. 아니 근데 가슴팍에 색가루 칠하신 거 반짝반짝 약간 블링블링해요. 저거를 하기 전에는 코팅 작업이 들어갑니다. 코팅? 태양계에서 왔으니까 코팅을 해야지. 실제로 손으로 서로 발라줘요. 서로 발라줘요. 발라 그때 서운했던 걸 풀어요. 그때 서운했던 걸 풀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됐다 이렇게. 이러면 옷을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궁금했던 의상은 참 많아요. 진짜 참 많아요. 우리 우영 씨는요 노래조와 춤조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조는요 우직한 둔각조입니다. 이 각이 노래를 부를 때 직각이 아니라 약간 팔을 둔각으로. 네. 와. 영상을 먼저 보시겠어요? 이거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타고난 걸 이렇게 그냥 표출하시는 건가요? 근데 연습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무대에서의 네. 어떤 늪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빠져나오려는 거였어요? 그 늪에서? 저는 되게 간절했던 거죠. 그 각을 저희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각을요? 모든 세자 갑니다. 야 대박이야. 165도. 이거는 15도를 살짝 올려준 거는 끼가 15도야. 끼가 15도 지금. 사실 쭉 뻗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둔각으로 살짝 올려주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이런 걸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둔각을 사용하시다가 또 이렇게 약간 앞으로까지 나가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와 디테일하게. 상체를 카메라 가까이 딱 대세요. 근데 너무 가까이 안 다가오세요. 그 약간 스킬이 있나요? 카메라 감독님과의 시선도 함께 가죠. 추다가도 카메라 감독님과 시선을 보다가 좀 카메라 감독님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뒤로 밀어요. 그 동공은 카메라를 보고 흰자는 카메라 감독님이에요. 잠깐만요, 흰자요?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카멜레온. 야! 자, 이번에는요. 바로 벨트 쪽. 뭘까? 벨트에서 도저히 손을 안 떼세요. 벨트에서 도저히 손을 안 떼세요. 심지어 벨트가 없으면 여기 주머니에라도 걸치는. 아셨나요, 벨트? 예, 저거는 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와, 노렸다. 예전 우리 윗대 선생님들부터 마이클 선생님 해가지고 마이클 선생님 때부터 춤을 추는 분들이 꼭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이렇게 추다가도 뭔가 약간 이게 약간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따다다 빡 뭐 이렇게 하진 않아 뭐 없잖아 뭐 하다가 빡빡빡 다 순간적으로 잡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 중심을 딱 잡는 거죠 그냥. 잠깐만요 여긴 벨트가 아닌데요 지금 혼날까봐 아 이걸 잡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냥 무게중심이었군요 그래서 약간 벨트에서 걸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근데 그날 벨트 안 한 걸 깜빡하면 하다가 갑자기 어? 없네 하면서 바디로 가는 거죠 아 진짜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 순간적으로 이게 내려갈 뻔한 거를 올려서 여기다 올려주는 거잖아 지금 젠틀한 거예요 젠젠 젠틀맨이야 어 젠틀 댄디 보이 아 박수 댄디 가이 댄디 가이 다음 존인데요 다음 존은 비둘기목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봐주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고개쪽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개쪽은 하나가 더 있죠? 아 우리 집 야 댓글만 봐도 난리가 났습니다 상무 돌리기 맛집이네 진짜 춤 쫀득쫀득하게 잘 춘다 쫀득쫀득하다 장우 형 상무 춤 따라해보겠다고 목 돌리다가 거북목이 나왔습니다 좀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네, 네 진짜로 잘못하면 다쳐 혹시 이거 하다가 뭐 담 걸릴 수도 있으세요? 진짜 한 번은 콘서트를 하고 네. 그래 고생했어 내일 보자 하고 딱 갑자기 계단에 올라가는데 몸이 하나씩 굳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매니저가 딱 안녕을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확 풀렸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콘서트가 3회가 더 저희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냥 응급처치 들어가고 이게 근육이 갑자기 경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드레날린이 흥분된 상태에서 내 몸을 쓰고 나서 이제서야 얘가 휴식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육들이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저도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네. 팬분들한테는 약간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저희가 있고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건 너무 좀 애 같은 소리다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허리 안 좋으시고 뭐 누구나 다 말해야 돼 이거 참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 말해야 되는 거구나 말해야 돼 참으면 아무도 몰라줘요 그거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또 노력을 저희가 몰랐네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근데 진짜 그 동년배 그때 이제 2세대 아이돌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 훈련량 이 활동량 다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룹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다른 팀원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진짜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약간 아 세월이요 혹시 아이돌 네? 혹시 선배님 실제로 뭐 했는데 뭐 해체돼서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 노 코멘트 할게요 어쨌든 이 상모 돌리기 이렇게 큰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 고생으로 완성된 건데요 이 상모 돌리기 그러면 왜 이렇게 우영 씨가 쫀득하게 추는 건지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목을 좀 어깨랑 자 어떻게 하면 쫀득하게 돌릴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상모 돌리기가 원래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턱을 돌리는 거라고 와 저거를 돌려봐야지 하고 목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좀 내버려 놓으면 이렇게 그냥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아 이렇게? 툭 던지세요 네, 지금 잡고 있잖아 다 더 던져 내려놔 더 그거야 그거 근데 두 번은 못 하겠다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그래서 두 번 하고 저희도 끝내요 아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니 지금 쫀득함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단 발을 디뎌주시겠어요? 아 그냥 디디는 게 아니야? 그냥 디디는 게 아니야. 얘는 또 뭐예요? 어 줄지? 어? 자 봐봐. 55cm. 5단이에요 5단. 너 우영 씨한테 언제 이렇게 상모 돌리기를 또 배워보겠습니까? 아 언제든지. 언제든지? 말 잘하셔야 돼요. 아 저는 뭐 제재님이 불러주시면. 네. 일단 그러면 여기 보고 우영 카드 획득 외쳐주세요. 우영 카드 획득. How you make it show? 우리 정석 JYP 쪼를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쭉 이제 JYP에 계신데 네. 우리 박진영 씨가 관절로 난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춤선도 굉장히 닮았고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어떤 걸요? 아, 이 자리가 잘 나왔네. 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 제 고백. 어머! 우영의 첫 고백. 그 어디서도 입도 뻥긋 못했던 뭘까요? 원래 저는 진영이 형의 춤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어떤 실제로 관객을 마주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생기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떤 라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저만의 스타일을 쳤는데 무대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진영이 형도 그런 걸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면 관절로 나온 아들 맞네요. 이게 의도한 바가 아닌데 네. 그게 똑같이 돼간다는 게. 근데 제가 어디서 이런 좀 디테일한 제 생각들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냥 춤선 비슷하네. 네. 뭐 JYP 뭐 스타일이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진영이 형 춤을 따라 출 때 네. 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 날 떠나지 말 보면은 진영이 형 진짜 막 점프 막 이렇게 하시고. 맞아. 여기까지 오셨네. 와. 진짜 빨라. 진짜 이렇게 하세요. 대회 나가거나 배틀에 나가면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뭐 이걸 추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진영이 형이 안무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을 봐야 되니까 이제 시선이 생기니까 뭔가 더 군더더기 없는 JYP 쪼가 그냥 태초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진영이 형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JYP 쪼가 완성되기까지 보컬 쪼가 있는데요. 그 쪼건 씨가 말해주기로는 찍고 날리기 창법이라고 있어요. 찍고 날리기가 있다고? 마치 내 팔이 어떤 식칼이 된 듯한 네가 나타나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되고 네가 나타나서 나에게 네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됐걸 너무 예뻐 그리고 조금씩 빠르게 됐걸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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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가 기가 막혀 다시 해봐 됐걸 너무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춤에 업다운이 있듯이 노래를 그 업다운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어쩐지 하트비트에서 우영 씨 파트 할 때 가사가 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든 힘을 내서 누굴만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 입을 그렇게 벌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일단 너무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여서 누굴만 저 뭐라고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보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Been waiting for you. 너의 생각에. 와, 진짜 신기하다. 잠깐만, 노래 불러주세요. 네. Listen to my heart. 온 세상이 함께 미쳐 0.5야 이거는 진짜로 그냥 공기만 내보내는 수준입니다. 소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 씨 말로는 그래놓고 그러니까 입 크게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 JYP 형 콘서트 갔더니 날 떠나지 마 하면서 진영이 형 콘서트를 가죠. 날 떠나지 마 입을 누구보다 크게 벌리면서 하나하나 찍어 부르시더라. 이게 사실인가요? 어디 가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와, 오늘 비밀 많다. 모든 JYP의 아티스트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진영이 형만 모르는? 야, 진짜 쩔음도다, 진짜. 아, 근데 진영이 형이 분명히 공연하실 때 이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저희는 보여요. 아, 난 너뿐이야. 이게 딱 보여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쩔 때 갑자기 막 팍!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레이더망에 걸린 거. 핏줄, 핏줄 맞지? 핏줄, 너 핏줄 아니야? 너 핏줄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일부러 내보내진 않았을 거야. 자기 핏줄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이게 어떤 성숙을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진영이 형도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그럴 때 재계약을 다시 써. 자, 이렇게 제 2장 How You Made This 쪼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3장은요, Let's Do It 쪼, 쪼 총집합 시연입니다. 우리 우영은 씨께서는요, 굉장히 본인의 쪼에 그 누구보다 아주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쪼크라테스라는 별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크라테스의 황홀경 탈! 나도 마음속 가웃음 열지 못하고 계속 네 자리를 빌워나 두 사람을 다는 모든 생각을 피워버리고 다시 즐겨봐 진짜 쪼름 돋았어. 오늘 쪼크라테스 이렇게 저희 쪼특집과 함께 해본 소감 좀 여쭤볼게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진짜 뭔가 제가 해내는 것 같은데. 뭔가 해내는 것 같아요. 해내셨습니다. 예, 해내셨어. 자, 제 2조 쪼PM의 우영 씨 쪼크라테스 들어옵니다. 갑니다.